매일 아침 7시 출근길에 여러분께 뻔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입니다. 여러분, 바스코 다가마라는 인물이 인도 항로를 처음으로 개척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의 업적을 오늘날로 따지자 그러면 마치 화성에 우주선을 보냈다가 귀환시키는 것과 맞먹는 그런 엄청난 업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솔직히 아프리카 해안선 이렇게 보니까 따라가다 보면 거기 인도 나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들었는데, 한번 그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 뻔한 인문화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꾹! 좋아요와 알림도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15세기 말 유럽에서는 아라비아해에서 지중해 사이의 그 향신료 길을 오스만과 베네치아가 다 이렇게 꿰차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횡포 때문에 향신료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막 치솟는 거예요. 당시에 포르투갈의 주왕 2세는 산지에서 만약에 우리가 향신료를 직접 입수할 수 있다면 그 경제적인 효과는 아프리카 경영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1488년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타운데가 드디어 아프리카의 최남단에 도착했습니다. 연안을 벗어나서 남대서양을 항해한 것이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얻어진 남방구의 대양 정보는 향후에 인도 항로를 여는 열쇠가 되게 됩니다. 주왕 2세는 디아스가 보고한 아프리카 남단의 그 한 장소를 희망봉이라고 명명합니다. 인도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긴 그런 희망적인 이름이었죠. 주왕 2세의 인도 진출 프로젝트는 주도 면밀했어요. 1487년에 디아스 탐험대가 파견될 때 주왕 2세는 자신의 신복인 쿠빌라운을 인도로 가는 땅길로 파견했어요. 쿠빌라운은 인도를 통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아덴에 도착한 다음에 염원하던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아프리카 동부 해안 탐사에 나섰어요. 그 결과 쿠빌라왕은 인도의 향신료 시장의 그 소상한 정보와 함께 아프리카의 동부 해안 정보, 이 마다가스카르에 도달하며 그곳을 경유해서 인도 캘리컷에 갈 수 있음을 본국에 보고하게 됩니다. 주왕 2세는 인도 항로를 준비하는 동안 이제 숨을 거두게 되고 그의 사촌 동생인 마누엘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가 바로 마누엘 1세예요. 마누엘 1세는 선왕인 주왕 2세의 뜻을 이어서 반드시 인도 항로를 개척하겠다라고 새로운 탐험대를 꾸리게 됩니다. 마누엘 1세가 구성한 인도 항로 탐험대 대장으로 바스코 다가마가 선택됩니다. 바스코 다가마는 세계사에서 영향을 끼친 그 백인의 인물들 중에 몇 위? 84위를 차지한 인물입니다. 그의 인도 항로 개척이 세계사적으로 끼친 업적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바스코 다가마의 아버지는 항구 도시에서 일하던 사령관이었어요. 포르투갈의 항구 도시에서 태어난 바스코 다가마는 어릴 때부터 바다를 끼고 살았죠. 그러니까 수학과 뭐 항해술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바스코 다가마는 그 마누엘 1세의 지지 하에 2년 동안 탐사를 준비했고 1497년 7월 8일 4개의 선단을 이끌고 리스본을 출항해서 인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후에 희망봉을 넘어선 바스코 다가마의 함대는 유럽사의 최초로 아프리카 동쪽을 경유했으며 인도양을 가로질러 대략 1년 뒤에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와! 유럽과 인도를 연결하는 그 대망의 바닷길이 드디어 뚫린 거예요. 이런 업적을 이룩한 포르투갈은 아시아에 진귀한 그 향신료 및 보화에 대한 우선적 접근권을 보상으로 받게 되죠. 이것은 엔히크 시대에만 100차례가 넘는 탐험대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이 될지도 모르는 그 대항으로 보내면서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그 집념의 결과였습니다. 그냥 얻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어떻게든 가가지고 인도를 발견한 것이 아닌 거죠. 다가마의 선단이 포르투갈로 귀향할 때까지는 꼬박 2년이라는 세월이 소모됐는데 그의 선단이 항해한 거리는 지구를 한 바퀴 돈 것보다도 더 먼 거리였다고요. 그 항해의 절반은 지도도 없는 그 초행길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렇기 때문에 다가마 그 선원들의 위협이 화성에 유출을 보냈다가 지구를 귀환시킨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까닭이 되었어. 바스쿠 다가마가 귀국하고 얼마 후에 카브랄이라는 또 다른 항해사가 브라질을 발견하게 돼요. 마누엘 1세는 경사가 난 거죠. 사실 카브랄이 브라질을 발견한 거는 완전 운명이었어요. 원래 마누엘 1세는 카브랄을 인도의 캘리컷으로 보냈는데 카브랄이 인도로 가는 도중에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랬는데 딱 발견한 게 브라질인 거죠. 그 후에 바스코 다가마는 당시 인도양에 있었던 이슬람 함대를 대포의 힘으로 제압해버리고 동방무역을 위한 기지를 인도 항로에 구축하는 그 업적도 세우게 돼요. 이렇게 확보한 안전한 인도 항로는 향후에 포르투갈의 지속가능한 그 부의 원천이 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인도로 간 바스코 다가마는 계속 인도에서 일하다가 1524년 인도 코친에서 사망했습니다. 시신은 1538년 포르투갈로 이송됐고 한평생 인도 항로를 개척하고 인도 시장을 개척하면서 살았던 위대한 탐험가 바스코 다가마는 그의 최후도 인도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죽은 거죠. 지금까지 바스코 다가마의 위대한 삶을 통해서 철저한 준비와 도전을 통해서 막대한 부, 그 돈을 움켜쥐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기게 된 대단한 인물 바스코 다가마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거든요. 나도 이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기회는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전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였습니다. 아직까지 뻔한 인문학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정말 좋은 하루 되시고 꿈을 가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제니퍼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